예, 259쪽에 20번입니다. 가속상각법이죠. 체감전에 그걸 말합니다. 초기에 생각을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죠? 이론적 근거하면 바로 3번입니다. 자산은 사용 초기에 더욱 능률적이고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이 부분이죠. 그죠? 21번. 매년 50만 원씩 증액법으로 상가해오던 건물을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죠? 이게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150만 원 지급 통보를 받았답니다. 예. 이 경우에 영향 물어봤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그죠? 화재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7월 1일에 발생했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그죠? 감가 누계가 그죠? 800만 원돼 있잖아. 그죠? 800만 원은 작년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럼 장부 금액은 지금 현재 200만 원이었지만 실제는 아니죠. 그죠? 왜? 감가 누계를 6개월분 더해 줘야 됩니다. 그럼 1년에 감가 누 상각비가 50만 원이니까 6개월 치면은 25만 원 돼야 되죠. 그죠? 그럼 감가 누계가 825만 원이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 취득원가는 1000만 원 되고 감가 누계는 825만 원. 요게 포인트죠. 그죠? 25만 원. 요게 함정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지금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죠? 장부는 175만 원이잖아. 그죠? 그죠? 175만 원짜리인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 통보를 받았나? 받지는 않았죠. 그죠?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보험금이 미수령이에요. 미수금이 150만 원 장부 사이 이제 계산되었습니다. 그럼 175만 원이 소실되고 150만 원 받게 되었으니까 그걸 손해 봤죠. 그죠? 25만 원 손해봤다. 이걸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 부릅니다. 아셨죠? 2번 정답입니다. 22번. 수입비용 대응원칙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거는 생산량 배려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모두, 거기 있는 모든 방법이 모두 다 수입비용 대응원칙에 맞죠? 그죠? 감가상각 방법 자체가 수입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하는 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그게 하나. 증액법의 배법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중체감법을 말합니다. 예. 다음 23번입니다. 예, 취득원가 500만 원, 내용수 9년이 기계장치에 대하여 증액법으로 5년간 누계한 결과 250만 원이 되었다면은 처음부터 연수확격법을 적용한다면은 누계 얼마냐 묻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 우리가 찾아야 될게 뭐냐면은 500만 원을 9년간 감가상각한 누계가 아니, 9년인데, 5년간 한 누계가 250만 원이면 1년에 50만 원 했죠, 그죠? 그럼 1년에 5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증액법에서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그렇죠. 잔존 가치가 있잖아, 그죠? 그 잔존 가치가 얼마가 돼야 이렇게 될수 있죠? 그렇죠. 50만 원이죠. 그걸 찾는 게요 문제에서는 포인트입니다. 잔존 가치 50만 원 찾고 나면 이제 문제 다 끝나버렸잖아, 그죠? 그러면은, 취득원가가 500만 원이고, 여기에 따른 잔존 가치가 50만 있다면은 곱하기 9라 그랬죠. 그죠? 1부터 9까지 더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7, 8, 9까지 그죠? 이렇게 하면은 45잖아. 그죠? 누계가 45죠. 45인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5년간 누계가 그랬습니다. 그럼 9, 8, 7, 6, 5. 그죠? 9, 8, 7, 6, 5 하니까 35가 되네요. 그죠? 누계가 얼마고, 뭐, 답 얼마? 350만 원 되겠습니다. 24번. 유형자산에 대한 KIF 발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틀린 것 찾아보세요. 1번. 정부 보조금을 받아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정부 보조금을 평가계정 또는 이연수입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그죠? 지상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하여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일괄 구입 가격을 토지 건물의 공정 가치에 따라 안 분한다. 맞죠? 유형 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장기 나왔습니다. 뭘 한다? 현재 가치. 알겠죠? 현금 구입 가액으로 한다. 뒷말 보세요.
현금구입가액과 실제취득가액의 차익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고 현금구입가액을 한 달까지 다 끝나야 되죠. 그죠? 예, 그 차익 부분은 이자 부분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신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원가에 포함하고 청량비나 전기비와 같은 토지원가에 포함하고 기초공사를 위한 땅굴착 비용은 건물원가에 포함한다. 25번 토지의 취득원가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취득원가 문제죠. 그죠? 토지와 건물로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자, 토지 15만원 신축 공사에 따른 보험료가 들어갔죠. 이거는 건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신축 공사비도 건물. 설계비 건물이죠. 그리고 도로 개설비, 도로 유지 책임이 시에 있다 그랬습니다. 요 유지 책임이 시에 있는 거 알겠죠? 우리 회사가 책임이 있다면 우리 회사 재산은 구축물로 처리합니다. 시에 책임 있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이 도로 개설비는 토지원가에 플러스 해버립니다. 다음에 기초공사에 대한 땅굴착 비용이라 그랬죠? 건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건물 원가에 포함해주고 3,100원. 다음에 토지 취득세는 토지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전세입자 모집광고, 이거는 광고 선전비니까 제외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 원가에 들어갈 금액이 얼마죠? 15만 5,600원이고, 건물에 들어갈 돈이 얼마일까요? 예. 22만 8천. 그죠? 9,200원 되겠네. 그죠? 토지에 들어갈 돈 15만 5,600원. 맞네. 그죠? 다음 26번입니다. 무슨 문제죠? 교환 문제다. 어떻게 합니까? 내 거니까? 뭐죠? 장부와 시크. 장부와 시크. 그렇죠? 자, 한영 토건은 경남 토건과 2종의 건설 중장비를 교환한다 그랬습니다. 한영 토건에서의 장부 금액은 108만 8천이라 그랬습니다. 공정 시가는 136만입니다. 그리고 중장비의 공정 가치는 128만 원짜리네. 그죠? 그리고 추가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현금 8만 원 받았다. 받았죠. 이때 처분 손익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처분 손익 얼마냐? 요거 보자 그랬죠. 요거 차이. 그죠? 1을 360에다 하니까 얼마? 272. 정답이죠. 27만 2천원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예, 이때 이거 왜 실질이 있는 거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취득 얼마가 될까요? 취득은 거는 내 것일까? 이거죠. 그죠? 받은 거 빼야죠.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얼마? 1280 되겠네. 아시겠죠? 그죠? 받았으니까. 빼야죠. 그죠? 27번.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번.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은 재평가 이래 공정가치에서 누계와 손상 누계를 차감한다. 잘못했죠? 그죠? 원가 모형은 원가에서 이 원가 금액에서 감가 누계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손상 누계를 빼야 되죠. 공정가치 모형은 바로 공정가치 시가에서 감가 누계와 손상 누계를 차감하는 거. 앞뒤 말이 틀려버렸다. 그죠? 1번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2번은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비례법과 순회법이 있죠. 3번. 유형자산의 그 말하면 우리가 평가는 매년 평가하되 그 가치 변동이 크면은 크지 아니하면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재평가로 인한 감소가 발생했다면 손실이죠. 손실이 있으면 잉여금과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합니다. 토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에 의한 가해율을 하고 기계장치는 많으니까 그죠? 시장 가치를 공정가치로 본다 그랬습니다. 다음 28번 문제도 무슨 문제죠? 교환 문제 나왔네. 그죠? 그럼 교환 문제니까 내 거니까 딱 하면 되죠. 자, 같이 해봅니다.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죠, 그죠? 예. 영화에서는 구형 복사기와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으로, 없다 그랬습니다. 신형 복사기를 구입했고, 구형 복사기의 장부 금액은 8만원짜리다. 그리고 교환과 관련해 현금만을 수취했답니다. 조심하세요. 현금이 1위 내가 받았잖아, 그죠? 현금만을 수취했답니다. 자, 이때 취득원가 얼마냐 묻습니다. 보세요. 실질이 없다 그래서 내 거 장부잖아, 그죠? 내 거 장부인데 현금 받았으면 빼야 되잖아. 정답 7만원. 아셨죠? 예.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그 위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은 취득원가 10만원, 100만원짜리 잔존가치 10만원이고 내용서 5년의 기계장치를 증액법으로 상가한다. 이때 예, 신모델이 출시되어 순공정가치가 40만원, 사용가치는 30만원,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40만원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손상차손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X1년 초에 취득원가는 100만원짜리가 지금 2년도 말에, 그죠?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어서 순공정가치는 40만원, 사용가치는 30만원, 둘 중에 큰 쪽이니까 40만원 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1년과 2년 말에 2년이 지났죠. 그죠? 그 2년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가상가. 100만원짜리 10만원 빼고 5로 날아주니까 얼마? 감가상가 18만원이잖아. 그죠? 2년이니까 36만원이죠. 그러면 이 장부 잔액이 64만원 되었습니다. 요게 요래됐다. 손상 차손 얼마가 생겼습니까? 24만원 생겼네. 1번 정답입니다. 다음에 또 1년 지났습니다. 그죠? 3년 말에 와서 이 금액이 순공정 가치가 60만원이고 사용가치가 50만원이다. 둘 중에 높은 쪽 얼마? 60만원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또 감가상각 또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원래 여기서 우리가 내용에서 5년이었죠. 여기는 4년 남았다. 그죠? 4년에 40만원이면 1년에 얼마? 10만원이죠. 장부금액은 30만원짜리입니다. 그죠? 30만원짜리가 60만원 됐답니다. 손상차손 환입이 얼마? 30만원이잖아. 그죠? 그렇죠? 예. 30만원인데 조심해야 되죠. 왜? 여기서 우리는 이 금액은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손상 발생했다 환입되는 거는 이 금액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났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은 100만 원에 지금 그거 보면은 잔존가치 10만 원이고 내면서 5년이니까 18만 원이잖아. 그죠? 18만 원 3년이면 54만 원, 54만 원 빼고 나면 얼마 남았습니까? 46만 원 남았죠. 그죠?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2년에 36만 원이잖아요. 1년에 18만원이죠. 3년 지났습니다. 54만원 빼고 나면은 46만원 됐습니다. 이게 장부금액 초과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30만원이 한도가 여기까지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 그렇죠. 16만원만 환입시키게 되죠. 그죠? 정답 3번입니다. 예. 31번 문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는데 1년도 초에, 그죠? 오류죠. 그죠? 예. 이거는 감가상각과 관련된 오류니까 오류 수정이 나와도 되고 뭐 얘기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기계장치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기계장치라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즉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그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자산으로 80만원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요. 문제가.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또 하나는 그 아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보세요. 일상적인 수선비 40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자산 처리했답니다. 요거는 비용으로 40만원 처리할 것을 뭐로? 그렇죠. 자산으로 처리했다. 반대가 돼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런 문제라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게 지금 감가상각 방법은 무슨 법을 하라 그랬죠? 정률법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산으로 했더라면은 강가 상각비는 40%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40%. 그럼 1월 1일부터니까 40% 하면은 감가 상각비라는 비용이 32만 원 되겠죠. 그럼 32만 원 비용 처리할 것을 80만 원 처리했으니까 이 결과 지금 비용은 얼마가 커져 버렸죠? 48만 원 커졌다. 비용이 커졌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48만 원 작아졌다. 이게 답이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40만 원 비용 처리할 것을 자산 처리했으니까, 자산 처리해버렸으니까, 자산 처리했다면은 여기 대하여 감가 상각비 정률 40% 하니까 16만 원 되죠. 그죠? 40만 원에 40%면은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이라는 감가 상각비 발생되죠. 그죠? 그러면은 비용 40만 원 처리할 것을 비용을 16만 원 처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은 24만 원 작아졌죠. 비용이 작아졌으면 이 결과 이익은 24만 원만큼 커졌겠죠. 그죠? 예. 그럼 요 두 개 결과가 위에는 이익이 48만 원 감소했고 아래는 24만 원 커졌으니까 결과는 이익이 24만 원만큼 작아진 결과가 됩니다. 과소 계산.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32번 문제입니다. 그 32번은 문제가 연수학계법이네. 그죠? 그 연수학계법인데 그게 연수학계법에서 예, 취득원가 묻는 문제입니다. 그 연수학계법에서 취득원가 묻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왔죠. 그죠? 그럼 취득원가 그 32번 문제입니다. X-, 그죠? 잔존가치가 얼마죠? 25만 원이죠. 잔존가치 이종을 빼고 곱하기 지금 내용에서 모두 몇 년? 10년이잖아요. 그죠? 55가 되죠? 55분에 지금 2001년도와 2년도 3년이죠. 그죠? 198. 3년 차에 감가 상각비가 120만 원이다. 이때 x 5이조만 되죠.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x를 우리가 1번으로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풀어 나간다면은 x-25만 원은 120만 원 나누기 이거 되죠. 그죠? 곱하기 8분의 55가 되니까 요걸 약분하면은 예, 우리가 8인 8하고 하니까 825원에서 X다면 850만 원 나오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예, 100만 원 비품을 취득하고 잔존가치는 10만 원이죠. 이중 체감법으로 상가한다면 감가상각 누계가 87만 400원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연도는 우리가 상가 안 하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5년간 상가할 총액이 얼마냐?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만 원 차감한 90만 원 해야 되는데 4년간 한 누계가 87만 400원 빼면 되죠. 그죠? 그럼 90만 원에서 87만 400원 빼고 나면은 29,600원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4번 문제는 재평가 문제입니다. 그죠? 예, 재평가도 우리가 처분 손익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취득 원가가 200만이죠. 그죠? 200만을 재평가했다. 그죠? 이걸 재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감가 누계가 얼마인지만 계산하면은 이 잔액이 장부가 되겠죠. 그죠? 이 장부 금액을 재평가했다. 얼마에 재평가했습니까? 예, 210만 원 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감가 상각비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200만 원에서 20만 원 빼고 10만 원 나눠주니까 18만 원 나왔습니다. 1년만 지났네요. 그죠? 이게 감가 누계가 1년치 18만 원이다. 장부 잔액이 얼마가 되죠? 182만 원 되죠? 이게 1이 됐다 이겁니다. 예. 그럼 금액이 얼마가 됐죠? 28만 원 올랐네. 그죠? 재평가 잉여금 28만 원이랬습니다. 자, 이상 이래 해서 우리가 유형 자산 부분은 이 문제를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무형에 대한 조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은 결국 우리가 이 유형 자산 부분은 감가상각의 핵심이죠. 그죠? 감가상각부죠. 그 감가상각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을 해서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아주 단순하셔야 돼요. 알겠죠? 사와서 팔 때 그 처분 손익 또 재평가 잉여금 이거는 상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하락할 때 뭐죠? 손상차손.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그죠? 지도원과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단순해서 우리가 문제를 기본 정리를 하시고, 이 문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이걸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문제 좀 부족하고 더 풀고 싶은 분은 또 다른 교재, 시중에 있는 교재라든지 사서 또 보셔도 됩니다. 문제집, 예상 문제 보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연습을 얼마든지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을 되고 난 후에 문제를 많이 풀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또 무형자산 나와 있죠. 그죠? 예, 무형자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126쪽입니다. 한번 앞으로 잠깐 와볼까요? 126쪽에, 예. 126, 예, 요거는 막,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126쪽인데, 잠깐 쉬었다 해드리겠습니다. 예.